안녕하십니까. 소리 잘 들리세요? 사운드 체크. 시카리오님, 쏘가리 시카리오님 안녕하세요. 부피 정병호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남상현님 안녕하세요. 바람 많이 불었어요 저녁에? 저 매장에만 있었네 오늘. 정경진님 안녕하세요. 식사했습니다. 예. 남김곤성님 안녕하세요. 남상현님, 아 지금 축구예요? 싱가포르라고? 그러구나. 신영진님 반갑습니다. 신영지 회원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인사 남겨주세요. 89년 쏘가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팀 쏘가리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브 하네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몇 사람 좀 들어오면 이야기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경호강, 남쪽강들 금어기가 풀렸는데 대단한 조과 소식이나 좀 좋은 조과 소식은 아직은 없네요. 섬진강이 제가 지난주 갔다 왔는데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강 상황들이 섬진강 같은 경우도 상류에 섬진강 댐이 있죠. 옥정우라고도 하고 섬진강 댐이라고도 하는 섬진강 댐이 있는데, 그리고 또 보성강 댐도 있고 보성강 위에도 주암댐이 있죠. 보성강 댐이라고도 하고 주암댐이라고도 하고 댐들이 있는데, 그 댐에서 지속적으로 여름 대비해서 올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또 습하고 폭우도 많고 비도 많고 태풍도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 장기예보가 있다 보니까 대비해서 방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모내기철까지 방류를 하고 모내기철 끝나고도 장마철까지 한 길게는 두 달, 한 달 보름 이상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갈수기예요. 비도 안 오고 굉장히 강이 말라붙는 그런 시기라서 그 시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모내기 끝날 때쯤 금어기 마치면서 쏘가리도 이제 산란을 마치고 쏘가리는 깊은 강으로 들어가서 휴식기를 애프터스폰이 되고, 그리고 나서 강은 말라붙으면서 용존산소량도 급격히 떨어지고 수온도 급격히 올라가고 수위도 급격히 떨어지면서 강상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되죠. 그러면서 낚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는데, 뭐 그래서 어려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내기 끝나고 나서도 담수를 많이 해놨던 강마다, 그리고 봄에 워낙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댐의 수위가 높은 상태에서 오히려 댐의 수위를 급격히 낮추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청댐도 그렇고 용담댐, 대청댐, 최상류 댐들, 특히나 최상류에 있는 댐, 용담댐, 섬진강댐, 뭐 이런 댐들이 계속 방류를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 여건들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온도 낮고 물색도 좀 탁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의자 사러 갔는데 오늘 쉬는 날이라고 의자 아저씨가 6시까지 오라 그러더니 문을 닫아놨더라고. 퇴근하셨나 보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왔어요. 임재신님 잘 올라가셨어요? 네. 남도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섬진강이 워낙 길고 꾸불꾸불하잖아요. 워낙 길고 꾸불꾸불하다 보니까 남도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하고 좀 상관이 있고 수량이 좀 넉넉하고 많아서 오히려 바람만 안 불면 여울이 좀 넉넉하고 좋은 그런 상황이고, 산란은 예전보다 거의 20일에서 한 달 가까이 좀 금어기가 늦어진 거지. 금어기가 오히려 지금 빠르게 설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섬진강 아래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곡성까지는 섬진강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압록, 그 보성강하고 만나는 압록까지도 많이 받고, 구례 근처서부터는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칠의사나 뭐 이쪽 용두, 용궁가든이죠? 용궁가든 그 앞쪽으로 해서 남도대교 그쪽으로는 오히려 상황이 수량도 여유가 있으면서 너무 막 급격히 분다고 해서 이게 엄청 장마철 수위처럼 높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평상시 봄보다는 약간 여름에 비 오거나 소나기 와서 안정되는 그런 수위 정도? 그런 수위인데 내려오면서 순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런 상황으로, 남도대교나 이런 쪽은 오히려 봄바람이, 오늘도 바람 많이 불었을 거예요. 오후에 물 상황은 좋은데 바람하고 또 싸움이 되는 거죠. 사랑이님 내일 오세요. 내일 별일 없습니다. 매장에 있습니다. 아, 쏘가리 시카리오님 핸드폰이 갑자기 먹통됐다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원희님 섬진강 남도대교, 오늘 남도대교 낚시하셨어요? 좀 바람이 많이 부니까 아마 바람이 심상치 않아요. 예, 심상치 않고 올 여름에 폭풍우나 이런 큰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아침 시간에는 아무래도 바람이 좀 덜하니까 오전 시간에 좀 집중해서 낚시를 하고, 오히려 오후 시간, 저녁 시간에 바람이 좀 많을 때는 섬진강 아래쪽은 아무래도 하동 광양하고 가깝기 때문에 바닷바람이 이렇게 올라오고, 또 섬진강 자체가 지리산 양쪽 산이 높기 때문에 골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부니까
구례까지도 올라가고 곡성까지도 바람이 많이 올라타니까 저녁 시간에는 좀 피하고 오히려 아침 시간에 낚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9년 쏘가리님, 경호강 같은 경우 평년보다는 아니고요. 이제 예전 생각하면 경호강은 거의 무릎만 빠지고 건널 정도로 지금 수위가 없을 때예요. 경호강은 상류에 댐이 없잖아요. 경호강은 상류에 댐이 없다 보니까 방류를 안 하고 방류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렇고 이제 최근에 한 2, 3주, 3, 4주 한 달 정도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강물이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예년보다는 예년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 기후가 예전에는 사계절이 아주 충실하게 사계절이 확실하게 있었고 그리고 봄에 모내기 이후에 장마철까지 굉장히 갈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겨울부터 봄까지는 이제 여름까지 봄부터 여름 겨울 봄 대체적으로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우기하고 건기가 좀 많이 나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 겨울 이렇게는 건기라고 봐야 되는데 겨울에도 비가 눈이 많은 그런 시기여서 겨울 봄 여름까지 우기가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호강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그렇게 적은 수량은 아닐 거예요. 예. 뭐 좀 여름에 비해서 가을에 비해서 수량이 적다 뿐이지 예년에 비하면 그 적은 수량은 아닐 거예요. 카라머스 672 에리어 구형 황병호님 반갑습니다. 예. 갑천, 유등천, 대전천 다리 밑에 쌓여있는 돌, 자갈, 흙 다 퍼냈다네요. 뭐 준설을 한 거예요? 왜 퍼냈지? 돌, 자갈, 흙 퍼낼 일이 아니라 가마우지 잡아야 되는데 가마우지 성체를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산란해놓으면, 알까놓으면 그 이 알자리를 공략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알자리 서식지가 따로 있잖아요. 가마우지 같은 경우는 알자리 들어가서 그 알을 채취해 가지고 알을 파쇄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카라모스 리턴이요? 글쎄요. 미노 카라모스 리턴 672 라이트로 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죠? 네, 권하지는 않습니다. 672 정도 되면 뭐 키나 신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672가 되면 웨이딩에서 미노 치기는 조금 버겁죠. 홍수 대비로 다리 주변 다 퍼낸다고? 쓸데없는 돈 쓰는 거죠. 예.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쓸데없는 돈 쓰는 겁니다. 이장호가 대전시장 이장호입니다. 장애인들 쓰레기 봉투 이런 거 무료로 나눠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쓰레기 봉투는 줄이고 그런 이제 준설 작업이나 그러니까 가장 고전적이고 오래된 그리고 확실한 그 비자금이나 자기 친인척 밀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준설이나 건설이나 토목공사, 보드블록 교체 이런 거죠. 싱글위시보님 그러니까 파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물 흐름을 계속 유지해주고 그런 어떤 행위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쌓이는 게 갑천 같은 경우도 예전 갑천하고 한 15년 전 갑천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물 흐름도 좀 바뀌고 물 속에 그 마사토나 모래가 쌓여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획기적으로 많이 바뀐 이유가 도시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 대전역에서 도시고속도로 이용해서 세종까지 가는 도로가 이제 문척대교인가? 문평대교? 문평대교 그 도로로 세종까지 갑천변으로 왕복 6차선 도로가 생겼잖아요. 6차선 도로죠? 예. 6차선 도로가 생기면서 그 물흐름도 많이 늦어지고 정확한 원인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 도로 생기면서 마사토가 모래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갑천 바닥이 강바닥이 많이 바뀌었어요. 갑천이 미우천은 모래바닥이고 갑천은 돌바닥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지금은 미우천도 갑천도 모래바닥으로 바뀌었죠. 유등천에서 가마우지 보셨어요? 걔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점점 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식지는 한 군데 그러니까 유등천에 있는 놈들도 밤에 유등천에서 자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 갑천 금고동 합수머리나 그쪽 중청리 네, 그쪽 어디쯤이 서식지인 것 같아요. 그 서식지에서 몇 킬로 이상 날아가 가지고 먹이 활동하고 저녁에는 서식지로 가서 이제 알도 낳고 그러는데 그 서식지를 어떻게 좀 해야 되나 봐요. 89년 쏘가리님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뭐 보수 정권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건설 공사나 토목 공사를 많이 합니다. 이명박 때 대표적으로 4대강 한 거 그게 대통령이 나서서 토목 공사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뭐 토목 공사라든가
하천 이제 정비공사, 포크레인 들어가서 긁는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들이 아무래도 많아지죠. 할 필요 없는 건데, 할 필요 없고 물 흐름만 잘 만들어주면 강은 스스로 정화작용을 하고 뭐 그런 작용들을 다 하는데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의 반복이죠. 밑에서 퍼내면 위에서 더 많이 흘러내려와서 거기 또 쌓이고 뭐 이런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님, 원 민호 범용으로 카라몬스 672 라이트는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예. 672라는 개념 자체가 예전 개념이에요. 웨이딩을 안 할 때 베스낚시에서 온 개념, 베스낚시에서 온 길이죠. 베스낚시 연안에서 비거리 던져서 뭐 낚시하는 그런 개념이라서 이제 쏘가리 낚시 같은 경우는 전격적으로 웨이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6피트 초반대 뭐 이런 걸로 주로 쓰시는 메인 로드를 그런 걸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웨이딩을 안 할 경우 전혀 나는 웨이딩을 할 일이 없다라면 672를 쓰셔도 뭐 되는데 672 요즘은 저도 그렇고요. 저도 632 로드 단일 품목으로 민호우대나 범용대를 만들죠. 632 그리고 NS 같은 경우도 요즘 쏘가리 로드가 나오는 경우 보면 뭐 민호잉대, 웜대 뭐 이렇게 좀 구별을 하는 경우가 많죠. 672, 632, UL대 무슨 뭐 이렇게 이제는 구별을 잘 안 하죠. 남상현님, 네 이런 소토크는 어디 장거리 운전하면서 들어야 딱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라이브 하면서 더 재밌게 하고 더 자극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도 좀 그래요. 예, 네.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한동안 하다가 여러 해 동안 하다가 지금은 라이브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너무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도 하고 소재 빈곤성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 또 남 흉보는 거가 될까봐 뭐 다른 또 어떤 다른 사람의 생계나 장사에 방해가 될까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직접적인 내용을 얘기를 못하니까 저 스스로도 조금 현타나 자괴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하진 않죠. 싱글위시보님, 672는 많이 길어요 이렇게 적어주신 거죠. 빠가사리님, 대차리 방울이 사이에도 양수발전소 들어온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대차리하고 방울이 방울이 위에는 양수발전소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또 생긴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방울이가 앞섬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후도교 쪽으로 생긴다고? 내도 후도 그런데 떠나요 둘이서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떠나요 둘이서 오류게스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차리 방울이 사이에 양수발전소 글쎄요 그 양수발전에서 발전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발전을 함으로써 그 사이 구간 무주 양수발전소 지금 방울이 위쪽에 있는 발전소 그 사이도 그렇게 좋지는 않죠. 여건이 좋지는 않다는 게 발전 방류를 하려고 물을 가둬놓게 되면 물 흐름이 현저히 약해지고 그래서 말풀도 많이 생기고 진짜 산란기에는 알 썩는 냄새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좋지 않은데 그게 지자체 같은 경우는 특히 무주같이 좀 그런 어떤 별로 할 게 없잖아요. 뭐 반딧불 얘기하고 뭐 와인 얘기하고 머루와인 얘기하고 나면 사실은 지자체 단체장이 되어서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적쌓기 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꼭 지역에 필요한 건가? 생각해보면 새만금 방조제 같은 경우도 새만금 방조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 새만금 방조제가 김영삼 때 한 거거든요. 김영삼 때 기획이 돼서 노태우 김영삼 때 한 걸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새만금 방조제가 없었다면 지금의 비응도 뭐 이런 갯벌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면 갯벌, 갯바위, 그 물들, 바다, 그 섬 경관들 이런 곳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면 너무 아깝죠. 그냥 지금 그 새만금 방조제 그 획일화된 그 모습이 정말 삭막하고 흉하죠. 끔찍합니다. 네. 사랑이님, 월요일에 킬베이트 민호 매장에서 사가가지고 네 번 털리고 한 마리 건지셨다고요? 그 한 마리 건졌는데 바늘이 어디쯤 걸렸어요? 그런 거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바늘이 앞바늘이 걸렸는지 뒷바늘이 걸렸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캐스팅을 업스트림 캐스팅을 했는지 다운스트림 캐스팅을 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아, 신준호님 20대 초반에 대전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사진 찍고 지금 열심히 낚시하고 계신다고. 20대 초반이시면 이제 30대가 되신 거네요.
글쎄 20대 초반에 저는 사실은 그래요. 저도 20대 낚시 시작해서 지금 나이가 됐는데 제가 잘 해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20대 때 더 많은 경험을 하고 공부를 더 하고 또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아무튼 20대 때 미친 듯이 낚시하고 서울에서 화천까지 출퇴근하면서 낚시했던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 도움이 됐나. 지금의 제가 있는 어떤 토양이 됐긴 했지만 그게 큰 의미에서 저한테 도움이 됐는지 이런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20대, 30대 초반 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본인 생활하시는데 좀 안정되기 전까지 사실은 저는 20대, 10대 후반 이런 때는 사실은 낚시보다는 공부나 다른 경험을 좀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뭐 초치는 건 아닌데 아무튼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쏘가리 낚시가 스스로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힘들게 일하고 나한테 어떤 보상을 주고 내가 즐기는 데는 좋은 취미이긴 한데 내가 이 쏘가리 낚시를 통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고 내가 뭔가 좀 부를 창출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고 이러는 데 도움은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30대 초반 뭐 40대 될 때까지도 조금 그런 쏘가리 낚시보다는 스스로를 개발을 하는데 공부 많이 하세요. 공부라는 게 뭐 단순히 책 읽고 책 뭐 이런 공부보다는 그런 공부라는 표현보다는 경험 많이 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인제 쏘가리님 안녕하세요. 쏘가리 시카리오님 쏘이언 50 좋아요. 예. 움직임도 좋고 괜찮아요. 예, 좋더라고요. 아이마루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좋아요. 미노 얘기가 좀 그렇잖아도 미노 얘기를 언제 좀 길게 많이 좀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가 자리 잡게 된 작년 올해 이렇게 이제 거의 자리를 서너 개 너댓 개의 브랜드가 좀 자리를 잡은 그런 시점이 된다고 작년이 원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작년 올해 이렇게 좀 브랜드가 좀 자리를 잡은 시점인데 사실은 큰 국내 브랜드들이 또 큰 어떤 도전에 지금 직면에 있죠. 그러니까 일본 브랜드들을 카피하던 수준에서 어느 정도 국내 브랜드들 각자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특화된 부분들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하면서 가격대도 좀 안정화되고 성능도 좀 안정화되고 하는 그 시점인데 또 국내 브랜드들을 중국 브랜드들이 중국의 메이커들이 카피를 하고 사실은 국내 브랜드가 중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 중국에서 카피한다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똑같이 그러면서 유통구조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으면서 알리나 테무를 통해서 많이 국내에 소개가 되고 하면서 사실은 국내 브랜드들 고사위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야 직접적으로 사서 쓰면 되지만 뭐 소비자들은 그게 최선이죠. 예, 소비자들한테 국내 브랜드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나 어떤 이런 거는 전혀 없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 이게 판도가 2-3년 3-4년 내에 어떻게 펼쳐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국내 미노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 국내 간신히 지금 이제 싹을 틔우고 있는 국내 브랜드가 이게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전환점, 네, 변곡점에 지금 서 있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취급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멀티샵이라고 해서 국내 브랜드들을 저는 자 취급을 해보면서 또 사용을 해보면서 저만큼 국내 브랜드들 가지고 매장에 받아서 사용해보고 홍보도 해드리고 저도 판매도 하고 하는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국내 브랜드들끼리는 또 사실은 교류가 없어요. 예, 서로 각자 또 경쟁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뭐 아무튼 좀 그런 상황이고 굉장한 변곡점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질문 더 해주시면 더 디테일한 얘기 하겠습니다. 아래턱 뒷바늘에 살짝 걸렸다고 사랑이님. 제가 요거 천천히 읽어가면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드릴게요. 고문님 안녕하세요. 이광섭님 반갑습니다. 떠나요 두리선님. 내일 섬진강 출조 중인데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망설이지네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금요일날 가시는데 구례 아래쪽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칠의사 남도대교 용궁가든 뭐 그쪽 염창 뭐 그
하동까지는 바람만 안 터지면 물 상황은 괜찮아. 오히려 여울도 넉넉하고 괜찮은 상황. 그리고 오히려 시즌이 금어기 끝났는데 산란을 아직도 하고 있고 여울에 붙어 있으니까 저녁 시간보다는 좀 아침 시간에 집중적으로 낚시를 하시면, 바람이 덜 불 때 낚시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오후 시간대는 바람 많이 불면 좀 쉬셨다가 밤낚시나 아침낚시, 바람이 좀 덜 불 때. 선미가 바람 유명합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세요. 예, 맘먹으셨으면 가셔야지. 안 그러면 경호강도 수량이 좀 적다고 하고 하는데도 경호강도 오히려 낚시하시기는 좋을 것 같아요. 꾸준히 한 서너 마리씩 한 타임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랑이님 아래턱 뒷바늘에 살짝 걸렸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업스트림 캐스팅보다는 아래로 던지셔갖고 낚시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아래로 던져서 싱킹 미노우라든가 이런 것들 낚시하시게 되면, 서스펜드 미노우 구매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수심은 좀 덜 태우시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뒷바늘에 살짝 걸리는 거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히트되는 지점을 아래쪽에 두지 마시고 조금 이동하셔가지고 쏘가리 히트된 지점을 약간 위쪽에다 두시고, 완벽한 업스트림 캐스팅보다는 약간 물이 이렇게 흐른다면 여기가 정면이라면 약간 10시 방향쯤에다 두고 히트 지점을 11시 정도 내 쪽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낚시를 하시면 확실히 잘 걸릴 거예요. 89년 쏘가리님 평소에 낚시할 때 만나는 옛 어르신 분들. 그렇지 않아요. 예. 저도 90년대 중반, 초중반서부터 쏘가리 낚시하고 쫓아다니고 했는데, 90년대 초반, 이제 중반 뭐 이럴 때, 95년, 6년, 이때는 시조회를 꼭 했어요. 시조회 하면 아카시아 필 때쯤에 뭐 군축교 밑에서도 시조회 하고, 금강 대청댐 동락정에서 지수리에서 시조회 하고 할 때, 돼지머리에다 막걸리 따르면서, 이제 그런 문화도 좀 괜찮은 것 같네, 지금 생각하니까. 안전하게, 그리고 큰 거 많이 잡게 이렇게 했는데, 그때 형들이 막걸리 이렇게 따르고 올리면서 하는 말이, 올해는 사자 한 마리 꼭 점지해 주세요 그랬어요. 요거는 이런 질문 하시면 꼭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사자 한 마리 점지해 주세요 라는 말에는 그때도 사자가 귀했단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열심히 낚시하고 하는 그런 해에는 사자 한 열 몇 마리씩 잡는데, 지금 이 시기에 올해는 사자 한 마리 꼭 점지해 주세요. 그리고 오자 잡으면 주변에 지인들 다 불러가지고 한 4,50명 됩니다. 뷔페 식당 빌려가지고 파티하고 그랬어요. 예. 한턱 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축하한다고 막 그때 돈으로 막 한 3만원씩 뭐 이렇게 봉투 해가지고 막 내주고 돌잔치 하듯이.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자 오자가 그때도 그렇게 귀했어요. 사자 잡으면 잔치는 안 했는데 만나서 술 한 잔씩 쌌죠. 예. 그리고 그 사자는 그때는 이제 갖고 가서 회 떠가지고 뭐 이렇게 술 먹는 자리 만들어서 그때 막 술도 먹고 잡은 사람이 술 쏘고 축하한다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조회 때 올해는 사자 한 마리 꼭 점지해 주세요 그러고서 술 올리고 돼지머리에다 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좋은 기억만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옛날 어르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잡았을 때가 있죠. 예. 저도 2000년대 초반 이럴 때, 그때 이제 일지 적고 할 때 어디서 몇 마리 뭐 이렇게 할 때 연말에 계산해보니까 2000 몇 마리 잡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닐 때. 그게 고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열심히 낚시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기억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쏘가리는 호랑이 같은 거예요. 범과 같아. 예. 쏘가리는 호랑이하고 같아요. 한반도에 옛날에 호랑이가 그렇게 많다고 해도, 범이 내려온다고 해도 범은 범이에요. 그러니까 먹이 피라미드의 최꼭대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멸종하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89년 쏘가리님, 89년이면 나이도 자실 만큼 자신 양반이, 그렇게 어르신 89년이면 딱 좋을 때네요. 지금 이제 몇 살이에요? 서른 후반입니다. 딱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쏘가리는 항상 어렵고 그 개체수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쏘가리가, 옛날에는 쏘가리 낚시 하실 줄 아는 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100마리의 쏘가리가 한반도에 존재해요. 어느 포인트에 존재해요. 그리고 쏘가리 낚시꾼이 10사람이 존재를 해요. 그때는 100마리 중에 90마리의 쏘가리를, 그러면 100마리의 쏘가리를 10사람의 쏘가리꾼들이 잡는데 한 사람이 90마리를 잡고 나머지 10마리를 9사람이 나눠 잡았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기술이 보편적으로 알려지지도 않고 진짜 9사람은 스푼 던지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진짜 선수 한 마리가 90마리를 다 잡는 그런 상황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100마리의 쏘가리가 있고 10쏘가리꾼이 있으면 보통 10쏘가리꾼들이 그냥 10마리 좀 나눠 접는, 예, 그러니까 마리수의 하향평준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꼭 10마리는 아니더라도 누구는 20마리, 누구는 5마리, 누구는 뭐 30마리, 누구는 뭐 한 대여섯 마리 뭐 이렇게, 그래도 예전처럼 아예 그냥 10마리 쏘가리 갖고 9사람이 나눠 잡는 이런 형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박 쳤던 분들의 기억은 좀 희미해지고, 예, 보편적으로 그냥 가면 보편적으로 몇 마리씩 잡는 이런 형태가 됐다 보니까 그때도 쏘가리는 귀했어요. 네. 89년 쏘가리님 답변 되셨어요? 인제 쏘가리님 쏘이언 50S 좋아요. 많이들 활용을 해보세요. 신준호님 의미 없는 경험과 만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 34살 정도 되셨어요? 네. 그러네. 한강 글쎄요, 뭐 좋으면 한번 가죠 뭐. 아직까지는 금어기 풀리면 한강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님 류키미노. 사실은 미노라는 게 계류에서 쓰는, 뭐 흐름이 있는 물에서 쓰는 미노라는 게 50짜리 뭐 요 정도에서 싱킹 미노에서 큰 어떤 모양의 변화라든가 움직임의 변화라든가 그 베리에이션을 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비슷비슷한 느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최근에 나오는 국내 미노들은 뭐 거기에 좀 나름대로 그 제작자의 의도들이 많이 담긴 것 같고, 또 제작자가 주로 낚시하는, 그 제작자하고 같이 낚시하는 지역의 의미가 좀 많이 담긴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섭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르게스피님 립라이저 잘 쓰고 있다고. 립라이저는 뭐 명기죠. 떠나요 두리선님 지금 이 시기에는 여울 연결된 깊은 소 노리는 게 확률이 높을까? 일단 여울 치시고 쏘가리가 패턴이 한 강에서도 하나만 있지 않아요. 특히나 섬징어 같은 경우는 더 도드라지죠. 여울에도 쏘가리가 있고 깊은 소에도 있고 한여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울 쳐보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 여울 치시고 또 낮 시간 밤 시간에 깊은 소하고 연결된 물골 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정영님 안녕하십니까. 엉클 꾸꾸님 너무 재미있는 문어가 많았네요. 그 아까 뭐 이거 시조회 얘기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랑님 89년 쏘가리님 30 중반 그래요. 여울 센 곳은 스텔라 필수일까요? 이렇게 적어줘. 글쎄요 뭐 스텔라 쓰면 좋아요. 네. 스텔라 쓰면 좋습니다. 된여울에서 큰 고기 걸었을 때 확실히 스텔라라 좋은 릴들은 그 값어치를 해줘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조금의 과함이 있기도 하지만 좋은 릴 쓰실 때 오자 걸어서 여울에서 파이팅 하게 되면 그 한 클릭 한 클릭의 의미가 담기죠. 드랙 조절 같은 경우도 뭐 여유가 있고 그러시면 스텔라 쓰셔도 좋습니다. 굳이 이제 12개월 할부로 스텔라를 사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경제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그러시면 저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뭐 내가 스텔라 정도 취미생활에 뭐 골프채도 있고 차 뭐 좋은 외제차 뭐 어느 정도 타고 다니고 그러면 굳이 그런 거에 아끼시라고는 말씀을 안 드려요. 취미이기 때문에 또 보여주는 것도 있고, 예. 뭐 취미에 남자 취미에 8알이 뭐 내 자랑 아닙니까 결국은. 예. 근데 스텔라는 그런 부분도 충족을 시켜주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오자를 걸어서 여울에서 파이팅 할 때 이 한 클릭 한 클릭의 의미가 담깁니다. 예, 클릭 이거 드랙 조절 해보면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칼디아 쓰고 있는데 칼디아 좋은데 저로서는 뭐 괜찮은데 진짜 울테그라 릴이나 더 저가형 릴들 조이면 드랙이 안 먹고 풀면 쫙쫙 풀리고 이런데 스텔라 같은 경우는 딱 걸어가지고 드랙이 좀 덜 먹는다 그럼 한 클릭 딱 풀으면 까랑까랑까랑 하면서 기가 막히죠. 예, 그런 파이팅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큰 거 걸었을 때 된여울에서도 살짝 조여주고 작은 시천번도 감으면 조력이 감겨오죠. 그러니까 아끼시지 말고 여유 되시면 쓰세요. 신준호님 글쎄요 한강 가면, 예, 같이 예전에 한강에서 대회하는 거 한번 기획을 해보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섬진강에서 밤낚시하고 있어요? 바람 안 불어요? 박주영님 뭐 무서워. 경섭씨야 뭐 무서움 별로 안 타더라고. 예. 자 여기 녹색으로 표시되고 별표 있으신 분들 우리 팀쏘가리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라이브도 안 하고 별로 도움드리는 게 없는데도 이렇게 좀
항상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옆에 있는 요거 옆에 있는 거 요거 좋아요 말고 요거 막 이렇게 거품 나는 거 말고 잠깐 채팅창 닫고 요거 좋아요 왜 있잖아요. 좆대꾸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좆대꾸알 댓글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에어리티 LT2500 글쎄요 뭐 닐도 에어리티 정도면 좋은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남긴곤성님 차고 넘칩니다. 이그젝틀리 컬렉트 합니다. 바람 안 불어요. 큰 고기 좀 잡아요. 4자 5자 큰 거 나오면 어항에 기증 좀 해요. 응? 팀소 소쿠아리움에 기증 좀 해. 내가 쏘가리 잡아갖고 들고 다니긴 좀 그렇고 지난주에 나 선수가 48짜리 잡았다며 아우 나 선수 기분 엄청 좋았겠네. 예. 아무튼 열심히 다니면 뭐 쏘가리 아까 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쏘가리 개체수가 뭐 옛날보다 적네 많네 뭐 이런 말씀들 하시지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큰 것도 잡고 대박도 많나요. 지금도 예. 89년 쏘가리님 프로님은 왜 타 모임들처럼 시조회나 모임을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회원도 많고 프로님 명성도 명성은 무슨 명성이요. 그런 모임을 많이 안 하니까 오랫동안 팀 쏘가리를 지속한 겁니다. 예. 저도 뭐 대회도 하고 예전에 이제 모임도 하고 하지만 일단은 술 먹는 모임 많이 안 하고요. 예, 그리고 뭐 대회도 하지만 대회 형태보다는 뭐 이제 스봉 행사라고 해서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하고 이런 쪽으로 모임을 좀 유지를 하려고 하고 형동생 만들고 그런 인맥관계 만드는 순간 사실은 내 쏘가리 낚시는 망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쏘가리 낚시하면서 의형제 맺고 친형제처럼 지내고 하지만 서로 등 뒤에 칼 꽂고 쏘가리 몇 마리 더 잡겠다고 술 먹고 별 희한한 일 다 겪으면서 그런 경우를 저는 엄청 많이 봤어요. 어릴 때도 많이 보고 최근에는 좀 그런 일이 덜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좋은 형동생으로 겨울에는 지내요. 근데 쏘가리 나오면 등에 칼 꽂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저는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쏘가리 낚시는 그냥 쏘가리 낚시로 마무리해야지 거기에서 인맥관계 맺고 뭐 그러는 순간 사실은 뭐 대단한 그런 그렇죠. 89년 쏘가리님 뭐 그럼 그렇게 이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폄훼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분들의 어떤 낚시 스타일이나 어떤 인맥관계나 이런 거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저뿐만 아니라 팀 쏘가리 생각할 때 그런 모임을 깊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먹고 사는 일을 여기에서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방울방울님 반갑습니다. 인제쏘가리님 2년 전에 17 울테그라로 45 쏘가리 여울에서 걸어서 20분가량 랜딩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울테그라 같은 경우도 한 30짜리 이런 거 걸면은 잘 몰라요. 좋아요. 네, 좋은데 스텔라나 좋은 일들은 걸어서 파이팅 해보면은 대물 쏘가리를 극한의 상황에서 파이팅을 해보면 알아요. 그때 아 이 릴이 역할을 해주는구나. 제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릴들 안 쓰니까 이제 중국에 노랑뺨밍어 잡으러 갔을 때 저는 농어 낚시로 1m 가까운 고기도 잡아보고 뭐 큰 고기도 잡았던 경험이 있어서 뭐 갈 때 아유 뭐 농어 잡는 정도 배스 50, 60 정도 잡았던 그런 장비 베이트릴 뭐 이런 거 가지고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아부가르시아에서 나왔던 베이트릴 또 스피닝 릴 뭐 3000번 C3000번 이런 거 준비해 갔죠. 그랬는데 막상 노랑뺨잉어 1m 넘는 것들 쏘가리 70 넘는 거 중국 쏘가리 크죠. 예, 그런 것들 걸으니까 같이 갔던 일행은 그때 콘퀘스트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장비가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 이게 성능을 발휘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느끼고 뭐 그랬었죠. 그래서 스텔라 같은 경우도 여울에서 40 이상, 45 이런 거 미노우 딱 뺨 걸렸을 때 미노우가 이제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웜으로 40 걸은 거랑 또 달라요. 45짜리 웜으로 걸은 거랑 미노우 이렇게 뺨에 걸어가지고 쏘가리가 입을 벌렸을 때 미노우 걸어가 아 하고 있으면 여울에서 감기질 않아요. 예. 어지간한 일을. 근데 스텔라 같은 경우는 잘 감기고 그리고 발 앞에 와서 꾹꾹 쳐박을 때 드랙 살짝 열어주면 끽끽끽끽 하면서 멋지게 드랙을 주죠. 네, 그래서 힘을 싹 빼주면서 딱 띄워주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달라요. 예.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막 군대 갔다 와서 월급 얼마 못 받고 직장 생활 아직 뭐 시작 못 하고 우리 가게에도 이제 중학생 친구들 오지만 그런 친구들이 엄마 졸라서 스텔라 산다? 이런 거 저는 반대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필드노츠님, 팀쏘가리 좋아서 꾹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김곤성님, 45짜리 여울에서 20초만에 나오면 20초까지는 아니죠. 20초까지는 아닌데 내가 컨트롤 통제하에 놓고 내가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45짜리를 걸을 확률이 1년에 몇 번이나 되겠어요, 여울에서. 그랬을 때 장비가 못 받쳐줘서 그 좋은 기회를 놓친다는 거는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후달린다. 후달리면 뒤지시든가, 이런 말이 저는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장비는 뭐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큰 고기를 만났을 때 파이팅 할 수 있을 정도의 라인 굵기, 로드의 휨새, 그리고 릴의 성능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찬스가 왔을 때 그 찬스를 거머쥘 수 있는 이런 장비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쏘가리 45짜리 쏘가리 아무리 장비가 좋다고 해도 20초 만에 랜딩은 안 되죠. 예, 남김곤성님, 충분히 좋은 로드 좋은 릴로 큰 고기를 걸었을 때는 충분히 즐거운 파이팅이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마이바흐 탔다고 해서 부산까지 아무리 잰다고 해도 뭐 또 30분 만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 도로 여건에 맞춰서 속도감도 즐기면서 어떤 승차감도 즐기면서 운전하고 있다면 드라이빙 느낌도 즐기면서 즐겁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다마스 타고 전속력으로 부산까지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죽기 살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을 말씀드리면 조금 비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나대성님 48짜리 잡았다며 그날. 오, 축하해. 예. 떠나요 두리선님. 항상 저는 약간 섭섭하고 속상한 게 뭐냐면 좀 문득 초강천을 갔어요. 근데 아는 분을 거기서 만났어. 뭐 그러면 조금 뭐 이해는 합니다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 여기까지 왔는데 매장에 잠깐 들려서, 그래봐야 한 2, 30분 우회하는 거거든요. 매장에 잠깐 들려서 물 한 잔 가지고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시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좀 떠나요 두리선님, 좀 출장길 있으시면 꼭 굳이 물건 안 사셔도 되니까 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 드시고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나대성님 열심히 하더니, 어? 그렇지. 봄부터, 어? 꽝을 그렇게 많이 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다니니까. 근데 조금만 열심히 해요. 자기는 취미잖아. 취미인데 뭐 나중에 뭐 프로 할 거야? 프로도 없잖아. 이 세계에는 프로가 없잖아요. 이걸로 돈 벌 일이 없잖아. 장사하는 거 말고는. 취미로 좋아서 하는 거면 이거를 오래 해야 되니까 천천히 긴 호흡으로 하세요. 뭐 지금도 충분히 마음껏 즐기고는 있지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버페이스 할까봐. 예. 아이고, 그러니까 내일 출근인데 아직 섬진강에서 밤낚시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예. 얼른 정리하고 들어가세요. 밤새고, 저도 사실은 내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나도 대성 씨보다 더 어릴 때지, 우리 딸내미 돌 막 이럴 때, 한 돌 두 돌 막 이럴 때 집으로 안 가고 집은 목동이고 회사는 서소문인데, 서소문에서 화천을 출퇴근을 주 5일을 했던 주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대단하지. 아무튼 그랬는데 그게 지금 내 인생에 도움이 됐는지 되짚어보면 무용담처럼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글쎄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누구야? 신선생님, 34살 신선생님, 예, 그분한테도 그런 말씀을, 모든 만남이 모든 경험이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의미라는 게 뭐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만남과 모든 경험이 나에게 다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그 예전에 그랬던 게 뭐 내가 그랬으니까 나빴다, 너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오늘 밤새고 나대성님 밤새고 출근해서 힘들지만 또 일하는 그 보람이 있을 순 있어요. 근데 또 그 결과가 나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경우로 따지면 그 예전에 저하고 또래였던 친구가 있어요. 예. 따로 구체적인 성이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대구 친구였는데, 또래였던 그 친구가 저만큼 더 열심히, 저보다 조금 몇 년 늦게 시작하신 것 같아. 더 열심히 아주 열정적으로 낚시를 하셨는데
그 친구 죽은 지도 20몇 년이 넘었네. 열정적으로 낚시를 했는데 대구에서 4월 말에 노동절 끼고 메이데이 끼고 5월 초에 연휴 껴서 5월 4일까지 5월 5일 이렇게까지가 긴 연휴였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뭐 휴가 어떻게 끼고 해가지고 경호강에서 섬진강이었나? 경호강이었나보다. 경호강이었나봐요. 예. 네. 경호강에서 3박 4일을 낚시를 하고, 그러니까 4월 말일 날 밤낚시 밤에 오후에 출발했나 그랬대요. 예, 그래서 5월 1일부터 3박 4일 낚시를 하고 5월 4일 날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니까 아이들하고 논다고 그렇게 하고 5월 3일 밤낚시를 했나 5월 4일 밤낚시를 했나 그러고서는 5월 5일 날 사고가 났나 보다 그러고 보니까. 예, 5월 5일 날 아침에 대구로 돌아가다가 88 고속도로에서 트럭 밑으로 겨드러가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 이게 열정적으로 언젠가 한 번은 미쳐야 될 일이 있지만 너무 허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거 실화입니다. 팩트입니다. 이거 제가 뭐 꾸며내거나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몇 건의 제가 낚시하면서 몇 건의 그런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제 가까운 친구들은 없었는데 그 친구는 가깝지는 않고 그때만 해도 동호회들끼리 좀 약간 반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랑 동갑이긴 한데 다른 동호회에서 나도 우리 팀 쏘가리 우리 루어라는 그때 할 때 그 우리 팀의 막내였고 그 친구도 그 팀의 막내였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어요. 예, 좀 한두 달 있다가 들은 것 같아요. 누구 죽었다더라 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속상했었고 두고두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경험들이 저도 그런 거에 노출이 돼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고 바다에 보트 갖고 농어 낚시 다니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게 그렇게 낚시를 다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낚시는 안전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취미잖아요. 예. 취미 이게 나처럼 먹고 사는 일이면 열심히 해야지. 이게 먹고 사는 일이고 이게 내가 잘못하면 죽는 일이면 정말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렇진 않잖아. 취미잖아요. 근데 정말 즐거운 취미잖아. 그리고 성취감도 있고 즐거운 취미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내 통제하에 놔야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성 씨 지금 저는 좀 걱정이 돼요. 그런 걱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알아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만 내일 출근인데 지금 섬진강에서 밤낚시를 하고 있다는 건 내가 볼 때 그렇게 좋게 보이는 건 아니지.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아무튼 제 의견이니까 그리고 선배로서 걱정이니까 꼰대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좋게 한번 한 템포 쉬세요. 큰 거 잡고 대박 한번 만났을 때는 한 템포 쉬세요. 아마 오늘 낚시가 잘 안 됐을 거야. 예. 오늘 낚시가 잘 안 됐을 거예요. 100%. 그러니까 완봉승 거둔 투수가 다음에 난타 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오케이? 그러니까 큰 거 잡고 대박 만나고 낚시가 뭐 잘 될 때 그 페이스를 이어가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 큰 거 잡고 했을 때는 그 느낌을 좀 극하게 가지고서 한 템포 쉬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싱글 유시보님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어 옛날 70년도 말 80년대 말 방송에는 80년대 중반까지 자정에 방송 끝나면 10시쯤인가? 저런 공익 방송이 있었어요. 공익 광고가 있었어요. 89년 쏘가리님? 사실은 저도 어릴 때 무서움을 좀 탔는데 깡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보다는 좀 제가 세요. 바다에서 제배 타고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 깡 있구나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예. 이게 잘 드러나진 않는데 예. 일반적이진 않죠. 깡이 90년도에 라디오에서 나왔어요. 아이고 남김군성님 그런 좀 남김군성님도 낚시를 많이 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글쎄 이게 취미라는 거를 항상 아 이건 취미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취미가 이제 일로 발전하고 내가 이 먹고 사는 일이 됐다 하면 목숨 걸고 해야죠. 어, 근데 그냥 취미시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요. 나대성님 오늘 조각 어땠어요? 내 말이 맞죠? 오늘 별로 안 좋았죠? 나대성님 어땠어요? 쏘가리 시카리오님 웨트게이트 없을 때는 발판 좋은 데서 낚시 많이 했는데 웨트게이트 입으니까 포인트 진입이 괜찮으세요? 웨트게이트 잘 활용하세요. 웨트게이트 좋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싱글리시보님 산 타고 갯바위가 가끔 가신다고. 그런데 이제 밧줄이 하나씩 있죠, 꼭. 예.
갯바위깡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등치가 크고 요즘 이제 몸이 좀 둔해지다 보니까 아 갯바위는 좀 무섭더라고. 배에서 내려졌을 수도 있어요. 연안에서 접근 가능하고 또 싱글리시보님 같은 경우 저 남쪽 거제도나 이런 데는 갯바위에서 내려주기도 해요. 예전에 제가 제주도 가서 낚시하는데 제가 갯바위는 웬만하면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테트라포트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내려갈만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어찌어찌 테트라포트를 내려갔는데 아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테트라포트가 제주도 거 조금 다릅니다. 서귀포 쪽 가면은 이게 엄청 커가지고 좀 올라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와 죽어도 못 올라가겠는 거야. 장비를 어떻게 놓을 수도 없고 그래갖고 결국에는 물 찰 때까지 그냥 낚시하다가 물 좀 찼을 때 돌핀킥으로 물 이만큼 찼을 때 돌핀킥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가슴 걸쳐가지고 올라왔죠. 아 저도 바다에서 뭐 쏘가리 낚시도 진짜 죽을 겁이 많이 남겼어요. 예. 위도 예전에 배 타고 들어갔는데 위도 뒤쪽에 낚시하는데 그날 이제 동풍이 좀 불었는데 들어가니까 아침에도 바람이 좀 불었는데 위도 뒤쪽으로 들어가니까 낚시할 만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농어 잔뜩 잡아가지고 딱 돌아 나왔는데 와 파도가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래갖고 연안으로 붙여갖고 살살살살살 해서 막 한 시간 넘게 갔나봐. 그랬더니 위도에서 그 내가 볼 때는 그게 위도 어부가 애들 태우고 저 격포로 뭐 애들 뭐 데려다 주는 것 같아. 애들도 보이고 막 그래. 그래갖고 위도에서 배가 한 대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위도 배 그 배 뒤에다가 바짝 붙여가지고 저 배 쫓아가지 않으면 오늘 못 나간다. 지금 같으면 위도 들어가서 잤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래갖고 막 그 배 붙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쫓아 나오는데 그게 날씨가 맑은데 파도 치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이어가지고 격포가 저기 보여. 근데 배가 이렇게 서가지고 거의 이렇게 서가 그 배 뒤에 어선 뒤에 쫓아가는데 그때 생각이 그렇더라고. 이제 배 키 잡고 야 이거 살아서 저 격포 한까지 들어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뭐 죽을 경험이 좀 지금 생각하면 아 저거 죽을 뻔했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 아무튼 그래요. 예. 거제도 같은 경우만 해도 테트라포트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닐만 해요. 근데 제주도 그 밑에 뭐 남원이나 이쪽 서귀포 쪽 테트라포트 가면 어마어마하죠. 테트라포트가 아유 89년 쏘가리님 뭐 쏘가리는 사실은 프로가 없잖아요. 예. 프로페셔널 그 프로잖아. 근데 저는 그 프로페셔널 프로가 아니라 낚시 TV 낚시 프로 출연했다 그냥 프로예요. TV 프로 오케이 메가리는 없죠. 근데 뭐 사실은 호칭이 애매하잖아요. 호칭이 뭐 참복씨라고 할 거야 뭐 사장님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뭐 형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선생님도 좀 그렇고 웃기잖아요. 예. 자 뭐 쏘가리 낚시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 장비나 낚시 방법이나 이런 거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하다 보니까 강계 금어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중부지방까지 오늘이 6월 6일이니까 이번 주말 지나고 이번 주말 지나면 10일까지야 10일부터 금어기 해제예요? 사실은 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는 대충 그냥 안 하는데 낚시를 안 하는데 강준치나 잡고 그러는데 11일부터 금어기 해제죠? 월요일날 금어기 해제예요? 10날 금어기 해제예요? 9일까지 금어기예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 월요일까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10일까지지. 예, 6월 10일까지. 예, 11일부터 하시면 되는 거지. 11일. 10일 날 자정까지 하고 안 하고 11일 자정부터 하면 되는 거죠. 예, 화요일부터. 오케이. 싱글유시보님 명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거는 엄청 관심 있게 깊이 들어가는데 별로 관심 없는 거는 좀 아예 잘 관심이 없어요. 금어기 자체는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아 그때쯤에는 낚시 안 해야지 뭐 요 정도라. 사실은 카페 운영하고 이런 거 할 때는 금어기 얘기도 막 하고 정보도 전달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낮 시간 대형 댐 낚시 팁이 있을까요? 네, 필드노트스님 떠나요. 두리선님 비 오는 날 쏘가리 조각이 떨어지나요? 비 오면 경계심 낮아질 거라 생각해서 작년에 일부러 노리고 몇 번 갔었는데 비 오는 날 잡은 기억이 없습니다. 여름하고 또 초봄, 봄, 가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여름에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뭐 비 오는 초반에는 수위가 이제 높아지거나 물 탁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오히려 활성도가 좋죠. 비 오는 날, 비 오기 직전 비가 막 떨어지는 순간보다는 떨어지기 직전에 그 아주 암울한 순간 그때가 좋죠. 그러니까 쏘가리는 특이하게 저기압
들어와서 기압골이 들어와서 비 오기 직전 그런 상황들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수온이 떨어진다고 보니까 별로 좋지는 않은데 한여름에 수온이 뭐 30도 이상 올라갔을 때 이럴 때는 비가 딱 오면 급격하게 활성도가 좋아지는 순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수온과 수위와 그리고 또 탁도와 이런 상관관계를 잘 해석하시면 어느 시점에서는 비 오는 게 좋게 해석될 때가 있고 어느 시점에서는 비 오는 게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쏘가리 낚시는 약간 그런 말이 맞나? 흑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한 가지 악재가 100가지의 호재를 잡아먹어버려요. 쏘가리 낚시는. 그러니까 뭐 바람이 터진다든가 아니면 뭐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좋은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은데 멀리서 굴착 작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뭐 밤낚시 좋은데 달이 떴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5대5의 상황이 뭐 대치한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100가지 상황은 좋은데 한 가지 상황이 그냥 나머지 100가지 좋은 상황을 그냥 안 좋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비 오는 게 그렇게 호재로 작용하기가 쉽지는 않죠. 네, 근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특히나 여름 시기에 잠깐의 스콜 같은 소나기들은 좋을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싱글유시버님 남쪽인데 저는 금어기 지나고 지금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꽝 쳤어요. 무주 한번 가고 무주 갔는데 용담댐 방류 엄청 많이 해갖고 꽝 한번 치고 그리고 섬진강 갔는데 또 섬진강 방류 엄청 많이 해가지고 꽝 한번 치고 섬진강 거는 영상 편집하려고 가정리해서 낚시했는데 영상 편집하려고 다 저 인포팅을 해놨는데 아유 고기 없는 거는 편집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있어요. 떠나요 두리선님 답변이 되셨어요? 조금만 그 해석을 하세요. 예, 여름에 수온이 30도 이상 올라갔는데 강수량이 한 10에서 20mm 뭐 이 정도다. 그럼 좋을 때고. 그리고 태풍이 오기 전에 태풍 온다고 막 후덥지근하면서 옛날에 그 이제 선배들이 낚시 가는데 제비가 차 앞으로 낮게 지금은 제비가 별로 없지만 제비가 차 앞으로 낮게 날아다니면 경험치로 아 오늘은 쏘가리 좀 나오겠는데 막 그러면서 차 운전하고 갔다고. 그러니까 차 운전하는데 도로로 제비가 차 앞으로 막 휙 지나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야 오늘 쏘가리 많이 잡겠는데 그러면서 가면 여지없이 비 오기 직전까지 쏘가리가 좀 많이 나오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선배들도 설명을 못했고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기압골이 들어와서 기압이 낮아진 거죠. 기압이 낮아지면 날벌레들이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수분도 있고 기압이 낮으니까 높이 날지를 못해. 그러니까 높이 날지를 못하니까 날벌레들이 낮게 날아다니니까 제비가 낮게 사냥을 하는 거죠. 날씨 흐린 날 제비가 높게 떠 있는 거 보셨어요? 높게 떠서 제비들이 잠자리 사냥할 때는 기압이 맑아가지고 고기압 때 그때 제비들이 높은 데서 잠자리 사냥 막 하죠. 잠자리도 높이 떠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선배들 경험치가 그런 말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아 몇 년간 몇 수십 년간 반복돼서 흐린 날 기압골이 들어왔을 때 쏘가리를 형들도 많이 잡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케이. 아까 여기 필드노추님 낮시간 대형댐 낚시 팁이 있을까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대형댐, 충주댐, 소양댐, 뭐 대청댐 이런 것들이 대형댐이고 보통 댐은 다 대형이죠. 예. 8호도 일반 강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담수량의 깊이에 이렇죠. 그렇다 보니까 댐 저수지는 다 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형 필드, 큰 필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의외로 골프로 비유하자면 댐에서는 퍼팅 게임이에요. 저도 골프 잘 안 치는데 골프 못 치는데 뭐 비유만 그렇게 할게요. 단양이나 섬진강 하류권, 뭐 금강 하류권, 공주권 뭐 이런 곳들. 금강은 근데 단양 말고 금강 하류권 같은 경우도 댐 낚시 느낌이 조금 있어요. 4대강 보호 막아놓고 뭐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섬진강도 약간 염창이나 이런 데도 댐 낚시 느낌이 조금 있고 그런 대형 큰 물에서는 오히려 쏘가리도 깊이 멀리 들어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발밑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대형 댐 같은 경우도 이제 몇 가지 패턴이 존재해요. 예전에 소양 본댐에 그 허가 맞고 들어가서 낚시해 본 경험도 있는데 그때 지그헤드 2분의 1 온스 가지고 30m, 40m 집어넣어 가지고 그 댐 직벽 거기서 낚시해 보니까 그 댐 직벽에 붙어 있는 쏘가리들이 30~40m권에서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댐에서 낚시를 해보면 여름에 지금 이 시기에도 보통
근데 또 뭐 5, 6m권, 10m권의 또 메탈 갖고도 잡기도 하지만 패턴이 여러 가지가 막 혼재해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낚는 쏘가리는, 댐에서 우리가 낚아야 될 쏘가리는 수심 1, 2m권, 1.5m, 1m, 2m의 곱부리로 쫓아나와 있는 그런 쏘가리들을 노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패턴들이 막 혼재해 있지만 10m, 15m에 들어가 있는데 워킹으로 댐에서 개들을 잡기에는 타겟이 너무 멀고 깊고 넓어요. 근데 곧부리 끝에 1, 2m 안쪽에 들어와 있는 쏘가리들은 충분히 노리고 낚시할 만하거든요. 미노우로도 가능하고 지그헤드로도 가능하고 개들을 퍼팅 게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히려 강에서는 2, 30m를 던지려고 풀캐스팅을 하지만 댐에서는 곧부리에서 직벽에서 1, 2m권, 2, 3m권을 노리기 때문에 발 앞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양호나 충주호나 낚시를 해보면 곧부리에서 곧부리까지 이동하기가 어렵지, 실제로 곧부리 제대로 들어가면 곧부리 한 곧부리에서 낚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멀리 거기서 막 깊이 집어넣어갖고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곧부리 바로 앞에 이런 곳에서 한 4, 5m, 5, 6m 툭 던져가지고 카운트다운해서 하고 멈추고. 그리고 이게 물이 흐름이 없기 때문에 의외로 리액션 바이트를 좀 크게 주는 게 굉장히 유효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사부님하고 8호에서 그때는 이제 배로 곱부리 낚시만, 그때도 곱부리 낚시만 하는 거예요. 곱부리 치고 다음 곱부리 이렇게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 잘 안 나와. 올라가는데 어느 한 군데서 미끌려가지고 툭툭 치다가 딱 쳤는데 덜컥 한 거예요, 쏘가리가. 오케이. 사부님이, 쳐보아, 리액션, 액션 많이 줘. 바닥에 딱 카운트 완전하게 해놓고 빵 치니까 덜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잡고 온 곱부리를 거꾸로 이제 배 타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곱부리마다 열몇 마리씩 다 잡고 지나 내려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댐 낚시는 곱부리 낚시, 그리고 좀 리액션을 많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류 타이밍을 알면 좋아요. 방류를 오랫동안 많이 하면 쏘가리들이 퍼져있던 쏘가리들이 곱부리 끝으로 모이고, 특히나 곱부리 끝에 상류로 향해 있는 사면 쪽에 붙어요. 그러다가 물 흐름이 없어지면 얘들이 퍼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물 흐름이 생기면 흐름에 의존하게 되고, 물 흐름이 없어지면 은신처에 의존하게 돼요. 오케이? 필드노츠님 그냥 퍼팅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댐에 가장 돌출된 자리, 그리고 물이 여기가 가장 받친다고 생각되는 자리에 가서 발 앞을 공략하시면 돼요. 그 대신 리액션 조금 더 많이 주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상류로 향하고 있는 사면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도움 되셨죠? 도움 되셨죠? 뭐 고사목처라 뭐 이런데, 사실은 고사목이나 이런 패턴을 워킹으로, 댐에서 워킹으로 공략하기는 쉽지 않고, 벨리보트나 이런 게 있으면 그나마 조금 쉽죠. 미노우 캐스팅했을 때는 안 무는 것 같은데 지그헤드 캐스팅했을 때 무는 것은 왜 그런가요? 글쎄요. 지그헤드가 아무래도 입질 확률이 더 좋죠. 네, 그리고 바닥을 좀 타이트하게 더 붙이고 하니까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그헤드하고 미노우가 같이 집어넣으면 똑같은 상황에서는 미노우가 저는 조금 더 입질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대신 바닥을 타이트하게 붙이거나 할 때는 지그헤드가 확실히 유리하긴 하니까. 사랑이님, 미노우 액션 시 그냥 감을 때 속도는 기본적으로 미끌리면 안 걸리게 하면서 내가 감을 수 있는 최대한 느린 속도로, 그게 기본적이고, 여름에 활성도 좋을 때 또 여울에서 뭐 이런 거는 조금씩 다르긴 다르죠. 89년 쏘가리님, 피딩 시간이 끝 무렵에 들어가서 평소에 반응을 해줬던 포인트면 채비를 좀 바꿔가면서 하시고, 채비를 바꾼다는 게 뭐 미노우 그냥 컬러 바꾼다는 거예요? 글쎄 뭐 상황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여울로 올라탔을 수도 있고, 깊은 소에서는 또 다른 얘기고 하니까. 포인트를 한번, 지금 이 시기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바꾸는 것보다는 채비를 좀, 컬러를 좀 바꿔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좀 애매한 시기, 그러니까 프리스포닝 시기, 그러니까 산란 전 시기에 얘들이 어느 위치에 있을지 명확치 않을 때, 그러니까 여울에 올라탔는지 아직 물골에 있는지 중간에 어디쯤에 있는지 이런 거 모를 때는 포인트를 좀 바꿔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이 시기에는 거의 뭐 여울로 저녁 피딩에는 올라탄다고 보잖아요.
그리고 여울에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그냥 여울에서 채비를 좀 바꿔가면서 기다려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시기마다 좀 다를 것 같네요. 89년 쏘가리님 글쎄요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 미노우가 좋냐 웜이 좋냐는 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웜은 이제 4월 지나면서 아예 안 갖고 다니니까 근데 그 안 갖고 다니는 이유 중에는 저는 사실은 미노우를 잘 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뭐냐면 노게이라가 나왔어. 노게이라가 주짓수 스페셜리스트잖아요. 근데 나중에 말년에 가면 타격을 주로 했단 말이에요. 예. 타격을 연습을 많이 해서 타격을 했단 말이야. 예. 그런 거죠. 저는 사실은 웜낚시 스페셜리스트예요. 예. 웜낚시 기술자죠. 스푼으로 낚시를 시작을 했지만 웜낚시를 기본적으로 웜낚시를 잘하고 사부님한테도 웜낚시를 많이 배웠고 그리고 전성기를 제 낚시의 전성기를 웜낚시로 보냈죠. 그리고서 장사를 했고 방송 촬영을 했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웜낚시 스페셜리스트예요. 근데 지금은 웜으로 안 쓰죠. 초봄에 잠깐, 늦가을에 잠깐 이렇게 웜낚시를 하고 나머지는 1년 내내 미노우 낚시를 해요. 지금도 웜을 갖고 가서 낚시를 하면 어느 상황에서도 잡죠. 예, 잡을 자신 있고 잡고. 근데 사실은 주머니에 웜을 안 넣죠. 왜냐? 미노우 팔아야 되니까. 농담이고. 예, 좀 그래요. 예. 웜낚시하고 미노우 낚시하고 너무 교차해서 쓰면 너무 고기를 막 쫓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렇지 뭐 쏘가리 너도 좀 피할 공간이 있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저는 4월부터는 10월 초순 이때까지는 미노우만 갖고 낚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취미니까 네, 미노우도 갖고 다니다가 정 안 나오면 웜도 해보고 미노우도 하고 잡을 수 있는 방식을 생미끼 아니라면 충분히 다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 그게 뭐가 맞다 틀리다는 없는데 뭐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사실은 장르가 달라요. 미노우하고 웜하고 같은 로드에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범용대를 플랜B를 해서 범용으로 웜도 쓰고 미노우도 쓰고 하시라고 이렇게 좀 그런 구색을 만들어 드리긴 했지만 글쎄요 그냥 싱킹 미노우하고 서스펜더에서 교차하는 정도로 여름에는 낚시하셨으면 좋겠어요. 웜낚시 까지 하면 사실은 낚시가 좀 저는 그렇더라고 느낌이 좀 뭔가 산만 오히려 쏘가리를 잡아도 아 내가 좀 너무 덤볐나 산만한가 이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웜 몇 개 갖고 다니시다가 정 안 나오면 웜도 좀 흘려보시고 하셔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89년 쏘가리님 답변이 별로 안 됐죠? 네, 여러분들은 웜도 쓰고 미노도 쓰고 하시는데 이제 저는 그렇더라고요. 웜을 제가 갖고 나가면 이게 노게이라로 다시 가면 노게이라 이제 타격하다가 자꾸 잡고 늘어지는 거 있잖아. 예. 왜 이렇게 앉아갖고 막 타격과 발목 잡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예. 차라리 여름에 낚시가 어렵고 할 때 뭐 이럴 때 웜 한번 갖고 나가서 웜으로 좀 뭐 재밌게 낚시하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때는 이제 웜만 갖고 나가고 미노하고 웜하고 막 섞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마리 잡겠다 이런 상황은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예. 아이마루 체스트는 아마 다음 주쯤에는 들어올 것 같아요. 지난주 선적했다고 했으니까 예. 여름 시즌에는 미노우 싱킹하고 서스펜드하고 갖고 다니시면서 89년 쏘가리님 예. 그러면서 미노우 싱킹 미노우를 웜처럼 활용하시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웜의 어떤 부족한 부분 살짝 메꾸시면서 서스펜드하고 싱킹 미노우하고 교체해보는 정도로 그렇게 낚시를 하시면 지금 트렌드가 이제 쏘가리 낚시는 미노우 낚시를 주로 하니까 시즌에는 여름 시즌에는 그렇게 하시고 정 어려운 봄 가을로 쏘가리 낚시 하실 때는 또 웜을 또 활용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싶은데 또 웜도 그냥 쓰세요. 제 말 듣고 뭐가 정답이다는 없으니까 예,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처럼 낚시 갔는데 쏘가리 얼굴 못 보면 아쉬우니까 이것저것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엉클 꾸꾸님 작년에 한강에서는 정말 잘 나와주다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 좀 뜸한데 이유가 있나요? 잘 잡으시려면 잘 잡던데 모르겠어요. 제가 한강에서 올해 낚시를 안 해봐가지고 낚시를 해봐야지 뭐 답변을 드리죠. 강 상황이 뭐가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아마 그냥 제가 이제 추측해보는 겁니다. 추측해보건데 작년보다는 올해 시즌이 개화시기도 한 보름 정도 늦었고 과일도 냉해를 많이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좀 차갑고 그리고 또 일조량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있던 쏘가리들을 한강 연안으로 끌어올리는데 조금 그런 힘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올해는 아마 여름 시즌인 한강 같은 경우는 너무 뜨거워서 수온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낚시를 못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 금어기가 끝나고 굉장히 좋은 시즌이 좀 무르름 있는 데서 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 시즌이 한 보름에서 20일, 길게는 한 달 정도 뒤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미스터 스나이퍼님, 수현이 강준치 65cm 잡고 왔네요. 축하드립니다. 아드님하고 낚시하시는 미스터 스나이퍼님 축하드립니다. 엉클꾸꾸님, 한강 같은 경우는 크게 수위 변화라든가 강 상황이 공사를 워낙 크고 물이 많은 강이기 때문에 물 상황이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예, 조그만 천 같은 경우는 위에 펜션이 들어온다든가 도로 공사를 한다든가 벌목을 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강 상황이 확 바뀌거든요. 아래쪽에 다리 공사를 한다든가 이러면서 완전히 강 상황이 바뀌는데 한강 같은 경우는 강 상황이 그렇게 진짜 한강에다 4대강 놓지 않는 한은 강 상황이 변할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시기가 한 텀이 늦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스노트님, 저가 미노와 고가 미노의 조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글쎄요, 저도 뭐 이렇게 고가 미노를 권해드리는 편은 아닌데 미노가 저가 고가로 나누기보다는 그래도 낚시를 좀 알고 테스트가 된, 통과가 된, 검증이 된 미노를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개 중에는 검증이 안 된 미노들이 있죠. 특히나 요즘 중국산 저가 미노들 들어오는 것들은 뭐 저인망식으로 어떤 분이 몇 개씩 수십 가지 주문해서 다 써보고 그중에 고기 잡는 것들 이렇게 올려놓고 좌표 올려놓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고가로 나누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검증된 미노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미노하고 이제 일본 미노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미노가 저가 미노죠. 제가 일본 후쿠오카나 오사카 샵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2만 원 밑에가 없어요. 미노 조그만 거 하나도 5만 원짜리부터 약간 수제 느낌 삘 나는 것들 케이스에 약간 나무 케이스나 뭐 이런 아크릴 케이스 뭐 이런 거에 뭐 이렇게 포장 어떤 완충제 깔아놓고 이렇게 한 것들은 막 5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5만 원짜리도 있고 또 뭐 3만 원 기본 2만 원 정도가 다 넘더라고요. 만 원대는 거의 보지를 못했고 만 원대, 만 원 후반대도 있긴 있는데 많지 않고 그런데 우리나라 미노하고 비교해볼 때 성능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포장이라든가 도장의 완성도 이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나머지 그냥 성능 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가격으로 그걸 비교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게 검증이 됐는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팀수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미노들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뭐 거의 99% 이상 테스트를 해보고 낚시를 해보고 물건을 봤기 때문에 믿고 사시면 될 것 같은데 알리미노나 테뮤에서 사시는 거는 좀 발품을 좀 파셔야죠. 아까 초반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국내산 미노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국내산 쏘가리 미노죠. 쏘가리 전용 미노들 네다섯 개 정도 많게 보면 네다섯 개 정도의 메이커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큰 전환점 변곡점에 다다랐어요. 요게 이제 이런 국내 브랜드들이 망할 것이냐 간신히 자리 잡은 이 시점에서 망할 것이냐 안 그러면 명맥을 유지하고 어떤 국내 쏘가리 브랜드로서의 어떤 그거를 만들어서 유지하고 나갈 것이냐 이건 큰 변곡점에 있을 것 같고 2, 3년 내로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데스노트님 지금 이제 저가 미노라는 게 그거잖아요. 저가 고가라고 적어주셨지만 알리 거하고 국내 거하고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몇 시 얼마나 떠들었어요? 1시간 반 떠들었어요? 들어가서 이제 자고 내일 또 금요일이네요. 내일 휴가 내고 연휴 황금 연휴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 주말이 시작하는 날이네요. 이번 주만 지나면 해금이 되네요. 이제 금오기 때 의도적으로 좀 낚시를 좀 쉬었어요. 의도적으로 낚시를 좀 줄이고 쉬었는데 그러니까 몸이 아파. 낚시를 안 하니까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금목이 풀리면 또 부지런히 많이 다녀봐야 될 것 같아요. 샵 하기 전에는 이런 날 회사 어떻게 조치해놓고 멀리도 많이 갔는데 오히려 샵을 하니까 특히나 샵을 하고 나서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하게 되니까 멀리를 못 가는 것 같아요. 네.
스마트스토어는 하루 단위로 돌아가거든요. 하루 배송이 늦어지면 뭐 페널티도 물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멀리를 못 가는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낚시꾼이 좋자고 즐겁자고 시작한 낚시가 생계수단이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 뭐 졌어요? 키위키형님 매장 평일에 뭐 전화를 한번 주시고 오세요. 안 그러면 제가 택배가 이제 5시쯤 나가는데 여름에는 5시쯤 택배 나가면 바로 정리해놓고 낚시하러 갑니다. 이제 금어기 풀리면 낚시 많이 갈 거니까. 근데 이제 전화 미리 주시면 뭐 저녁 퇴근하고 방문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면 예약 방문 예약을 주시면 저녁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또 얼굴 보고 물품 구매하고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키우키우님 보니까 슈퍼챗을 안 쏘시네. 슈퍼챗 좀 아이 기분이 있지. 슈퍼챗 좀 한 번씩 쏘세요. 비수구미 편? 쉽지 않아요. 데스노트님 비수구미? 비수구미 좋죠. 제가 취미면 비수구미를 가져. 취미로 아 유튜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비수금이 쿠킹님 뭐 방문하시게 되면 미리 전화 주세요. 그리고 늦게 오시게 돼도 전화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8호 좋죠. 8호 제가 잘 알아요. 예, 8호 평화의 댐 옛날에 평화의 댐이 그 위쪽까지 개방됐을 때도 평화의 댐 가서 낚시하고 그 밑에 화천이나 이쪽에서 낚시 사부님한테 배우면서 많이 다니고 했는데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데스노트님 예, 예전에 이제 방송하고 할 때는 방송이니까 뭐 방송 끼고 FTV 지원금이나 이런 게 또 나오고 또 방송이니까 또 굳이 가는데 유튜브 하면서 그 지역 벗어나기가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 멀리 막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예. 대형 20-30만 명, 30-40만 명, 10만 명 이상 이런 대형 채널 아니고서는 자기 지역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게 제가 비수구미를 가면 비용이 얼마 들겠어요? 데스노트님. 비수구미를 제가 갔다 오면 최소한 1박 2일 비용 쓰고 뭐하고 하면 30만 원 정도 아무리 아껴 써도 왔다 갔다 식사하고 뭐 아니 최소한 뭐 기름값 하고 뭐하고 하면 20-30 들겠죠. 예. 그래서 영상 올려놓으면 얼마 나오겠어요? 3만 원?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 무조건 좋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데스노트님 그렇게 멋지게 표현해 주셔서 좋긴 한데 저가민호 고가민호 조가 차이 따지면서 저는 왜 비용 차이를 못 따죠. 그러니까 갔다 와서 100만 명이 구독하면 100만 명이 보면 가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로 아니면 어느 업체에서 광고를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지금은 스폰서십도 많지 않아요. 예. 예전에는 쏘가리 낚시 할 때 스폰서십들 많이 있어서 월 100만 원씩 방송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니까 그 비용으로 내가 똔똔 되더라도 간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지금은 출발하는 순간 아까지야. 예. 어떻게 가냐고요. 예. 비수금이 한번 가고 섬진강 한번 갔다 오면 50만 원 아까지 나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슈퍼챗도 많이 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 스마트스토어 구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런 요청이 있을 때는 갈 수가 있고 저도 사실은 제 핑계도 있죠. 업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광고 요청도 하고 또 홍보 요청도 하고 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샵을 하면서 그런 요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물건 팔고 하는데 그러면 업체에다 요구를 하면 그 업체 것만 주로 홍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딴 거 물건을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팔고 이것저것 취급을 하다 보니까 딴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뭐 돈 따진다고 재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렇습니다. 데스노트는 재수는 없죠. 예. 이런 표현 자체가 재수는 없지. 압니다. 자, 끝날 때가 된 것 같네요. 자, 제가 팀 하면 쏘가리 한번 하고, 예. 제가 팀 노가리라고 지은 이유가 있어요. 말이 조금 지난번 예전보다는 좀 세죠? 예. 팀 노가리라고 요거를 좀 바꿔가지고 하고, 그래도 슈퍼챗 많이 안 쏴주셔도 한 번씩 시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팀 하면 같이 쏘가리 한번 쭉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주시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예. 여기 비수금이 어딘지 아시죠? 평화의 댐 밑에 비수금이 계곡이라고. 예. 그때 거기가 여기서 가면 화천까지 가서 화천에서 또 비수금이 그 무슨 령이야? 무슨 령이에요? 화천에서 평화의 댐 넘어가는 그 무슨 령이에요? 그게 무슨 령? 무슨 화령? 화산령? 무슨 령이지? 천 미터 가까이 되는 그 영이 있어요. 거기 해산령. 데스노트님 저를 잘 아시는 분 같은데 그 지역 분이세요?
해산녕. 그러면 거기 기름값만 15만원, 20만원 들어요. 예. 왔다 갔다 밥 먹고 1박 하고 하면 30만원이 더 들겠다. 제 돈 타령하고 해서 저도 재수 없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냥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언제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싫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예, 누가 초대해 주시고 비용 저희 거마비 주시면 갑니다. 오케이. 자, 제가 팀 하면 쏘가리 하고. 자, 팀 쏘가리. 쏘가리 적어주시면 돼요.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떠나요, 누리선님. 필드노츠님. 댐 쏘가리 아까 낚시 물어보셨었죠? 예. 그거, 그렇게 여름에 잘 활용하시면 낮에도 의외로 잘 나오고 배수를 주의깊게 보셔야 돼요. 수위가 지금 많이 내려가는 시기거든요. 충주댐도 배수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여름에 비 많이 온다고 해서 충주댐도 많이 하고 있을 거고.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고문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남상현님 감사합니다. 소송무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데스노트님, 땡큐님. 요거 영상으로 지금 녹화를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과한 말들 요런 거 조금 정리해가지고 영상으로 다시 올려놓을게요. 제가 말 중에 또 어허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우고 해서 댐 전문? 땡큐님, 땡큐님. 댐은 자리 잘 잡으면 낮에도 마리수 합니다. 맞습니다. 그 어떤 자리 문제도 있고, 사실은 저는 땡큐님 말씀하시지만 댐은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이게 포인트라는 거, 자리라는 거는 어떤 위치의 개념보다는 상황의 개념이에요. 댐도 어느 순간 그 자리에 가면 잘 나오는 거지만 그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위의 변동, 배수량, 뭐 또 쏘가리의 상황, 쏘가리의 어떤 시즌얼 패턴, 이런 것들이 딱 맞았을 때 그 자리에 모여드는 거거든요. 특히나 댐 같은 경우는 그 댐의 방류가 얼만큼 많이 지속이 됐는지,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양이 많이 빠졌는지에 따라서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하고 방류량이 계속 유지가 됐을 때 댐은 찬스가 온다. 그거 잘 인지하시고. 한강이시면 그 소양호나 충주호나 이런 곳 여름에 방류량 확인하시고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댐에서 좋은 결과가 있고, 특히나 소양호 같은 경우는 대청댐, 소양호, 충주호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소양호 같은 경우는 충주호도 마찬가지고 그 곳부리가 칼바위예요. 소양호 같은 경우는 진짜 면도날처럼 서 있어요. 그런 곳은 사실은 댐 낚시하기가 좀 쉬워요. 근데 대청댐 같은 경우 또 어느 댐 비교를 해볼까요? 이런 댐 마사토 지형이 많아요. 뭉뚱뭉뚱해. 곳부리가 뭉뚱뭉뚱해요. 그런 곳은 또 낚시하기가 쉽지 않고. 또 소양호하고 8호하고 또 조금 달라요. 소양호가 더 바위도 단단, 소양호도 사암 지역이라서 그렇게 단단하진 않구나. 소양호, 8호 뭐 이런 것들 곶부리가 좋죠. 이쁘죠. 그리고 충주호 같은 경우도 곶부리가 이쁘긴 한데 너무 거대하고, 소양호와 충주호는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맘먹고 들어간 포인트가 안 나왔을 경우에 다음 곶부리까지 이동하는 게 너무 지치니까, 그리고 또 물이 빠져야 되고 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예, 낚시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문님, 필드노츠님. 필드노츠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노츠, 음이라는 뜻이고, 필드는 뭐를 의미할까요? 이게 의미가 잘 조합이 안 되는데? 땡큐님, 물속에 바위가 많은 곳, 혹시 계시는 곳이 이마댐이나 이쪽이세요? 땡큐님. 필드노츠님,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필드노츠라는 의미. 이마댐이죠? 예, 말씀만 들어도 제가 알아요. 이마댐 같은 경우는 이마라는 지역 자체가, 이마, 그리고 이마댐 옆에 안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 바위보다는 모래나 그런 마사토 지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그냥 이런저런 어떤 강 배수량 이런 통박보다는 경험상 내가 자주 갈 수 있는 곳에 바위 지역을 여러 번 다니다 보면 아다리빵이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바위가 있다는 곳은 지속적으로 그 마사토를 훑어내렸다는 건데, 마사토를 훑어내렸다는 거는 지속적으로 물 흐름이 거기에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양호나 충주호나 8호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다 바위예요. 온통 바위 덩어리야. 그냥 바위뿐이야. 그 바위가 약간 큰 바위, 너럭바위 뭐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냥 거기는 바위야. 그러니까 소양호에서 바위 많은 곳을 못 찾아요. 그냥 다 바위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마댐이나 대청호 같은 경우도 바위 많은 곳이 있긴 한데, 대청호 같은 경우는 바위반, 마사토반인데 곶부리 지역은 대부분 마사토가 많아요.
저쪽 추솔이나 이런 쪽 가면 또 바위 지역이 있긴 하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딱 바위 많은 곳에서 공략을 주로 하면 다 정답이 나 보여주는 곳은 어떤 그냥 이마댐이나 안동댐 느낌,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옥정호는 낚시가 안 되지만 예전에 옥정호 느낌, 요런 느낌들이 좀 있죠. 오케이? 자연을 기록하는, 아, 그 노트가, 노트가 아니라 필드에서 쓰는 노트. 아, 멋지네요. 필드 노트. 이마댐도 예전에 지동가든, 멧돼지가든, 귀신골이라고 그랬나? 거기, 아무튼 그쪽부터 해서, 수통교예요? 다리 이름이. 수박교로 해서 이마댐도 예전에 많이 다녔어요. 예. 그, 저, 도사, 무슨 서원 있는데. 나 이마댐에서 예전에 오소리 봤네, 오소리. 오소리 내가 거기서 처음 봤네. 야, 오소리 궁뎅이 하나 그렇게 뚱뚱한 줄 몰랐네. 팬더하고 비슷한 느낌이던데? 필드노츠님, 감사합니다. 예, 네, 회원가입 해주셨네. 수곡교. 네, 수복교가 아니라 수곡교. 이마댐은 말씀하신, 땡큐님 말씀하신 그런 느낌으로 낚시하시면 돼요. 수곡교는 그냥 다른 어떤 복잡한 계산보다는 곧뿌리도 곧뿌리지만 보통 돌 있는 곳이 곧뿌리기도 하고 돌 있는 곳이 물이 오랫동안 물이 빠지고 들어차고 빠지고 들어차고 배수하면서 계속 물이 때리는 자리라서 바위 있는 곳이 쏘가리 포인트하고 겹치는 자리들이 맞죠. 아, 지금도 오소리 많아요? 그 오소리 궁뎅이가 나는 그렇게 투실투실한 줄 처음 느꼈어요. 왜 그 저기 캐나다 곰, 알래스카의 곰들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털이 투실투실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오소리가, 나 차 몰고 가는데 오소리가 앞에, 나 처음에 너구리인 줄 알았는데 되게 크더라고. 야, 너구리 저렇게 크냐 그랬는데 보니까 오소리인데 궁뎅이가 얼마나 투실투실한지 막 도망가는데 궁뎅이가 그 느낌이 나. 투실투실하면서 막 도망가더라고요. 나는 우리나라 표범이나 호랑이가 있다면 이마댐 예천으로 해서 그 태백 그 백두대간 그 줄기에 있다고 생각해. 검정색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밝은 갈색? 어두운 갈색? 갈색이나 회색 중간 어느 지점쯤? 그쵸. 갈색이나 회색의 중간 어디 지점쯤? 너구리가 약간 회색이잖아요. 회색에 약간 얼룩무늬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갈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엉덩이는 약간 회색, 흰색 약간 요런 느낌이고 전체적으로는 갈색 톤이죠. 팬더 약간 체형은 팬더 비슷해. 팬더가 곰이라는 게 예, 너구리, 곰, 오소리 뭐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너구리보다 밝은가? 예. 그래요. 자, 마무리 합시다. 팀 쏘가리 한 번 더 할게요. 팀 아까 쏘가리하고 성함을 다 못 읽어드린 것 같아. 자, 팀 쏘가리. 낚시왕태자님 오랜만입니다. 조은재님 반갑습니다. 고문님, 떠나요 두리선님, 남상현님, 키쏘가리님, 털털대망님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녹색에 별표 있으신 분들은 필드노츠님 별표가 금방 생겼어요. 고맙습니다. 저희 우리 멤버십 회원님이세요. 사실은 제가 라이브도 안 하고 뭐 멤버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정보라든가 혜택 드리는 게 없어 늘 감사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이제 금어기 끝나면 좀 정보를 더 빨리 드릴 수 있도록 예, 쏘가리 어디서 잡혔는지 이런 거 영상 조금씩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우키우님, 김규사님 감사합니다. 자, 11시 반이네요. 얼른 주무시고 내일 또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출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멋진 금요일 주말 맞으시고 이번 주말 지나면 전국적으로 이제 강계는 금어기가 끝나네요. 네, 털털대망님 감사합니다. 루피장병호님 감사합니다. 김규사님 감사합니다. 키우키우님 감사합니다. 자,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여러분들 라이브로 찾아뵙습니다. 팀 노가리 괜찮지 않아요? 예. 네, 팀 쏘가리, 팀 노가리. 팀 노가리라고 라이브 이름 짓고 올 여름 또 힘차게 이빨도 까고 낚시도 하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고모님도 즐겁게 들어가세요.